오늘 이재명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 여당에 재차 촉구하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은 이건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이고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의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약 15조 원 규모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며 심지어 처분제 법률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는 큰 틀의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건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집행하는 수순인데, 처분제 법률 제도는 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통과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민에게 바로 집행되는 걸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부를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거고, 180석 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헌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제 법률은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하고, 대표적 사례로 특별검사 제도인 특검이 처분제 법률에 해당하는데, 이재명은 단순히 민생이 어렵고 위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민생이라고 한다며 민생 경제 정책에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재명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적극 활용하자고 했지만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는 말에 법이 정해지면 정부가 그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한 법조인은 그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하며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아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고 현금 살포를 했었는데,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 가능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때문에 국가 빚이 천조를 넘어섰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일 때는 현금을 풀면 안 된다는 건 경제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조 단위의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법 통과시킨 다음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겠다는 행위는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기름을 붓겠다는 뜻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과거 문재인 시절 2020년 4.15 총선을 12일 앞두고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나눠주는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서 당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고, 2021년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야당이 반발을 샀습니다. 코로나 시절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에게 돈 살포하고 금리 인하로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지금에 이르렀는데, 무지한 다수 국민들에게는 돈 잠깐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결국 물가만 더 올라 일반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이익과 표 때문에 나라의 미래고 뭐고 다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계속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 원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총선 전인 지난 3월에는 13조 원을 추경하자며 윤석열 정권이 퍼진 부자 감세,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약속들에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손톱이다며, 1000조 원 쓸 생각 말고 부자 세금 수십조 원 깎아주는 걸 철회하고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 13조 원이라고 했고, 덧붙여서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 당시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조를 쓴다고 했는데,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 산업에 돈 쓰는 거랑 소비에 쓰는 거랑 같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현재는 야당 대표라는 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 말이 맞다고 박수치고 지지하는 개딸들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으로 어둡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티즌 댓글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공약에 얼마 주겠다는 공약은 법으로 금지해야 됨. 세금은 정치인들 돈이 아니다. 국민이 거지냐? 누가 돈 달랬나? 지드는 25만 원 껌값이면서 국민을 거지로 아는 듯. 찌째명이 대장동으로 해청호 돈을 주는 거지?